没有，有天你骗我了吧？没有，我没有，别过，不要说话，骗人，什么？呀，欢迎不？空气 들어왔다 이거. 넘넘넘 좋다 이거. 고양이 냄새, 만초 냄새, 헛다리 냄새. 작은 일지매를 데리고 갔다가 큰 일지매를 데리고 왔다 해. 모란 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. 그 전에 먼저 들릴 곳이 있다. 하인과 손님들로 북적거리던 그곳. 하지만 이젠 영정을 지키는 향연기만이 떠돌 뿐. 빌려주신 부모님께 근죄를 졌어.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는지, 어머니는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. 일찜해가 조선으로 떠난 지 1년쯤 후였을 거야. 모친께서 이름 모를 병을 얻어 갑자기 돌아가시자 부친께서는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학이라는 곳에 빠지셨어. 그러더니 어느 날 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위패를 이 별장에 맡겨놓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리셨어. 지인들하고도 연락이 다 끊겨서 지금은 소식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. 얼굴에 정말로 흉터가 있네. 양교두가 소식을 전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어. 모란,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. 이제 일찜해가 돌아왔으면 된 거야. 이제 아무데도 안 보내. 이제 어디로 갈 텐가? 심양으로 가서 본대에 바로 복귀한다 이거.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해. 그러자면 조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이 많이 필요하다 해. 이 살라미가 바로 그 살라미다 해. 전쟁에 참여해서 너무도 큰 공을 세워야 말겠다 해. 양교도. 아가씨께서 여기 웬일로? 어떡하면 좋아요. 일찜해가 다시 떠났어요. 양교두, 일찜해를 붙잡아줘요. 양교두라면 할 수 있잖아요. 어서 가서 일찜해를 막아줘요.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양교두. 제 임무는 일찜해를 요동까지 데리고 오는 걸로 끝났습니다. 일찜해를 여기 잡아둔 임무는 맞지 않았습니다. 양교두. 그래서 각서를 받았어야 하는 건데 일찜이 이놈은 혼인도 안 할 거면서 왜 들어온 거야? 우리 살라미도 볼 일이 끝났다 이거. 그러니까 우리도 헤어져야 된다 해. 안녕.
사랑은 오로지 사랑이란 그물에만 걸린다는 것을 모라는 끝내 깨닫지 못했다. 일찍에.